행정의 달인 뭐 이런 걸로 또 상을 제출했었어요. 적국 행정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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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나오. 각성하라! 각성하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누나는 아주 고. 저는 행정안전부 선거외과 31살 유달입니다. 사투리를 좀 쓰는 것 같은데 고향이. 고향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외국이에요? 경남입니다. 통영 한살 창원에서 초등학교 밀양 건너와서 고등학교 부산에서 대학. 부모님이 혹시 밀수. 근데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이 몇 급? 6급 사무관님. 행시 몇 등 정도 하신 거죠? 120명 뽑나요? 일반 행정이? 네, 그 정도 뽑죠. 몇 등 정도 하신 거죠? 기억이 안 납니다. 얼른 순 아닌가요? 카메라 빨을 너무 잘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행안부에 대해서. 강의치도 잘 하시잖아요. 행. 행정의 중심. 안. 안전의 중심. 부. 부처 중에 부처 행안부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빨리 예의 바르게 인사해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부탁할게요. 우리 차관님 좀 질문 좀 선선하세요. 잘해드리겠습니다. 행시 출신이신가요? 예, 선배님. 근데 행시가 되게 많네요, 여기는. 네. 행안부로 삼행시. 행.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외과 장기훈입니다. 행안부로 삼행시. 아, 행여나 안. 안전한 선거를 염려하신다면 부.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금평 이번에 몇 등이었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힘을 안 써주셨나 보다. 아닙니다. 네. 저희 팀장님 엄청 최선을 다하셨는데. 금일봉이요? 네, 네. 그래. 차장님 직접 쓰신. 직접 쓰. 먹여주세요. 아. 이 겸지금지 조항. 펭수씨 채널이라 아쉽게도 저의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럼 펭수하고 같은 체질이시네. 근데 펭수는 다행히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홍보면 일부러 스카우트 주잖아요. 이재용 실장님을 만났었는데 스카우트 제의가 없더라고요. 도무지 실장님은 스카우트 제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구나. 힘은 있는데. 힘은 있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힘이. 저희들은 언제든지 뭐 우선 이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작년에 제가 재난 쪽 직원을 한 분 만났어요. 행안부는 절대 오지 말라고. 오지 마라. 행안부의 조직 문화가.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로 온 걸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없었어요. 아니 왜 첫 번째 질문부터 너무 흥분하는데. 나도 어려운 상사들도 많이 만났고 마음에 안 드는 후배들도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해도 미안하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중에 네. 차관이 몇 분 계신가요? 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중기부 차관님 저 동기입니다. 차관이 되는 꿀팁. 아 근데 너무 답이 정해져 있는데 하면 됩니다.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고. 차관이 안 되신 다른 동기분들은 그럼 조금 워라벨을. 충주시 유튜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번에 봤어요. 어떤 편을 보셨죠? 일단 깜빵. 선거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공무원에게 선거 중립을 좀 엄격히 한다고 해요. 왜 그런 걸까요? 관권 선거가 우리 역사에 좀 오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좀 강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나. 투표 독려를 하는 건 되나요? 뭐 투표 독려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그렇죠. 특정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투표를 하지 말자. 네, 투표나 또는 선거는 그렇죠. 어쨌든 민주사회의 가장 기초인데 거기에 의사표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리나간. 공무원이 선거 관련해서 SNS 게시글에 뭐 공유나 좋아요를 누르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같은 원칙일 것 같아요. 특정 정당, 특정 인물에 대한 호오 좋아요를 클릭한다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공직자가 선거 관련 게시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아이디가 레드준표, 흥남철수, 레이디 제인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건 어떻게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그게 이제 공직자라면 아마 문제가 될 소진이 있다. 공무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단속을 누가 하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청 사이버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들도 같이 단속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SNS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애매한 게 뭐냐면 선거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어떤 업적이에요. 근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게
동시에 중요 시정 과제일 수도 있는 거. 이런 걸 뭐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는지. 시에서 열심히 한 거는 그거는 그렇죠. 홍보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실적이 특정 후보가 도와줘서 됐다든지. 우리가 셀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번호를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요새 네. 손가락 카트가 많거든요. 이것도 그거는, 안 될까요? 그거는 몇 2번으로 보긴 하지 아무래도 실행시 요새 많이 하거든요. 이런 춤이거든요. 근데 그걸 공무원이 이제 했어요.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이제 상황들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진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네, 보이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이제 선거 60일 이내에는 지역 뭐 행사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해왔던 연례 행사 같은 거는 그거는 가능해요. 인사 말씀 정도는 가능해요. 정부 혁신 관련해서 정부 혁신 강사로 제가 지정이 됐거든요. 혁신이 뭘까요? 한 단어로 알깨기. 성장을 하려면 뭔가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치킨도 될 거 아니에요. 혁신을 하면 좋은 게 있나요? 혁신을 한 사람한테 좋죠. 나비가 되잖아요. 자존감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상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바로 인센티브, 승진.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부 혁신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수 사례 같아요. 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아직까지 상을 못 받으셨어요? 아 이거 근데 문제네. 그러면 이게 네네네. 그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거기 한번 응모해 보세요. 적극 행정에도 포함이 된다 해서 행정의 달인 뭐 이런 걸로 또 상을 제출했어요. 적극 행정에도 포함이 되는 거 같아요. 제출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행정 안전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에 맡기지 말고. 제가 이제 이걸 입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상 달라. 충치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네.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들 원하죠 지자체에서. 네. 저희도 이거 서식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특별교부세 지급받은 것을 요거는 이제 캡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서충주 신도시라고 신도시를 만들어놨어요. 네 알아요. 119 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없거든요. 제때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소방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 그 안에 주민들이 필요하신다는데 뭐 당연히 지구대도 없습니다. 소방이나 경찰이나 같이 논의를 해서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네네. 적극 행정. 네 선거는 왜 지방직 공무원만 동원이 될까요? 지방직 공무원들께서 선거 사무에 많이 봉사를 해주고 계신 거고요. 그 지역에 계시니까 아마 그러신 걸 거예요. 그렇다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뭐 안 시켜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서 안 시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네.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을 지금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기 집행의 효과가 이제 연례적으로 조기 집행이 된다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방 재정을 좀 신속 집행해서 지방의 경제를 좀 살리자라는 취지가 강해서 조기 집행을 하는 측면이 있고 할 필요가 또 있는 이유가 예산이 자꾸 연말에 밀려가지고 국민들께서 왜 연말 되면 자꾸 왜 공사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조기 집행이 진행된 지가 몇 년 됐죠? 연례적인 측면은 네, 없지는 그렇게 않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도 실적 올리려고 억지로 더 빨리빨리 공사도 빨리빨리 대충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려움은 어쨌든 잘 우리가 좀 협의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일이에요. 흥지에 특교수까지 줬으니 큰일 났네 이제. 동일봉이니까 이거 한 10원...